Bueno, sí.여러분, 고추의 원산지가 멕시코인 거 아세요? 저도 멕시코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인데, 슈퍼에 가면 고추 종류가 엄청 많고 마른 고추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고춧가루도 결국은 멕시코산 고추를 쓰는 거잖아요. 저 마른 고추로 어떻게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종류의 마른 고추를 사왔어요. 가장 한국 고춧가루랑 맛이 비슷한 걸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요건 약간 베트남 고추? 쥐똥 고추라 그러나? 그거처럼 생겼는데 이건 칠레 대 아르볼 세꼬라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특이한 모양이어서 사봤는데 동글동글 귀엽죠? 칠레 까스카벨이라는 거래요. 지금 얘는 되게 표면이 맨질맨질한데 얘는 약간 그 말린 자두, 건자두처럼 쪼글쪼글하거든요. 이런 쪼글쪼글한 건 훈증을 해서 그런 거래요. 이런 거는 약간 그 살사 만들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훈제향이 나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칠레 구아히오라는 고추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가장 한국 고추랑 비슷한 맛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모양도 봤을 때 한국 말린 고추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크기는 좀 크지만. 치폴레 고추는 잘 모르는데 일단 치폴레 소스도 맛있고 얘도 이렇게 훈증된 것 같이 쪼글쪼글하죠?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런 거는 뭔가 소스 만들 때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모리따라는 건데요. 이것도. 오, 이건 냄새부터가 확 맵다. 와, 이거는 냄새부터 매운 냄새가 확 나는데, 얘는 고춧가루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이 까스카벨이라는 이 귀여운 애랑, 아르볼 대 세꼬. 얘도 한번 고춧가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고춧가루를 만들고 그래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지금 또또가 수술하러 갔어요. 계속 한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 비장에서 암세포 같은 종양이 발견이 돼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수술을 하러 갔고 조금 전에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와서 자꾸 잘하려면 계속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하니까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돼서 정신을 다른 데로 쏟을 게 필요한 것 같아서 갑자기 고춧가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색깔이 한국 고춧가루처럼 이렇게 밝은 색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까스카벨은 고춧가루로 만드는 고추가 아닌 것 같아요. 과히오 먹어볼게요. 과히오랑 한국 고춧가루 맛이랑 똑같아요. 신기하다. 새고. 이건 매운데. 되게 맵다. 매운맛이 점점 올라와요. 이거 되게 매운 거구나. 지금 고추를 하도 만져서 손가락이 얼얼하긴 해요. 맛은 한국 고춧가루랑 비슷한데 매운 고춧가루 같고 모리따. 모리따는 이거 되게 맵다. 스모키한 맛이 나는데 그 멕시코 음식 먹을 때 살사 맛? 멕시코 음식 고추 맛이에요, 딱. 근데 진짜 매워요. 과히오는 하나도 안 매워요. 근데 이 아르볼 세꼬 맵고 모리따는 진짜 맵고 아까 모리따 봉투 열었을 때 매운맛이 확 왔잖아요? 얘는 진짜 맵구나. 이 모리따는 색깔도 검은 게
이게 한국 음식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 스모키한 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음식에 넣으면 음식의 맛이 이상해질 것 같고, 제 생각엔 이 과이유에 이 매운 아르골 세꼬를 조금 섞으면 매운 고춧가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얘랑 얘를 섞어서 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갈은 고춧가루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제가 떡볶이 양념장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루를 조합해서 만드는 레시피가 있어서 고춧가루랑 여러 가지 가루를 섞어서 만든 양념 가루인데요. 한국 고춧가루로 만든 거고, 이게 멕시코 고춧가루로 만든 건데 입자가 굵어서 제가 다 섞은 다음에 한 번 더 갈았어요. 그랬더니 약간 라면 스프 향도 나고 빛깔도 라면 스프 같이 좀 어두워요. 동일한 양의 떡과 동일한 양의 파만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냉정하게 맛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고춧가루로 만든 거, 한국만 좀 짜네요. 멕시코 고추로 만든 거, 일단 때깔은 한국계 확실히 빨갛고 예쁘고, 멕시코 고추는 약간 톤 다운된 색깔. 그리고 제가 입자를 곱게 갈지를 못해서 약간 굵은 고춧가루가 느껴져요. 근데 맛은 되게 이질적이진 않고 약간 고춧가루 풋내가 나는 한국 고춧가루만? 그리고 제가 이 고춧가루 자체를 그 과히요랑 그 아르볼세꼬를 8.5 대 1.5 정도로 섞었거든요. 근데 그 아르볼세꼬를 좀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운맛이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서 좀 매운맛이 가미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맛이에요. 약간 어른의 맛, 옛날 떡볶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분식의 느낌이라면 얘는 한식 떡볶이 맛? 근데 객관적으로 뭐가 맛있냐고 하면 당연히 한국 고춧가루로 만든 게 맛있겠죠? 근데 대체품이라는 게 오리지널이 없을 경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독수리마트에서 고춧가루를 주문해서 먹는데 독수리마트가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에서 판매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과이오 고추랑 아르볼 세꼬를 이렇게 섞어서 고춧가루를 만들어 먹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한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